당신과 저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함께 피아노에 달라붙어 건반을 두드리고 현을 고르고 조율핀을 수리했죠. 처음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비슷하게 걸렸는데 이미 한 번 해본 일이라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당신이 손을 털며 허리를 펴자 피아노는 그새 얌전해진 것 같더군요. 다 됐나요? 제가 물었고 시연을 해봐야죠 라고 당신이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이라고 당신이 덧붙였죠. 녹턴 1번으로 쇼팽. 저는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짧은 걸 치고 싶었거든요. 시연이라면 30초나 40초 정도 걸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프렐류드 11번이었을 거예요. 다시 손끝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구름은 시나브로 건반과 피아노를 덮어 없애버렸어요. 눈과 손이 편안해져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프렐류드의 공명만 거실을 가득 채웠죠. 신경을 건드리던 모든 성가신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당신이라는 마법의 손을 거치자 피아노는 어느덧 사라지고 음만 남게 된 거죠. 저는 투명한 허공을 자유로운 영혼처럼 떠돌고 있었는데 어느새 녹턴 1번을 이어치고 있더군요. 5분쯤 걸렸을 테니까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동안 당신은 등에 벽을 기댄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곡을 끝냈는데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 자리에 천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 같았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뭘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일부러 내는 제 기척을 듣고서야 당신은 알 수 없는 먼 시공으로부터 아주 느리게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잊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둘러 말했죠. 얼마 전 일본의 젊은 피아니스트 다카하시 요시미스의 내한 공연을 갔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은 혹평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러자 당신은 진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정색하진 않았지만 당신의 표정과 눈빛은 이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난 사람의 것이었죠. 정말입니다 라고 당신이 거듭 말했어요. 그러니 뭐 안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째서 이 사람은 이토록 진지한 걸까?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당신의 진지함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당신 안에 억압된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억압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타인을 종종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신의 긴 이야기를 들어준 건지도 몰라요. 내 앞에서 개인사를 꺼내놓아야 했던 당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몰랐죠. 지금도 잘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사랑하게 되느라 그랬겠지라고 얼버무렸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거죠. 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영원히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당신의 동기는 모른 채 저는 저만의 이유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부담이 당신 안에 어떤 억압 상태 때문이며 제가 당신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 억압의 상태가 다소 느슨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것이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였어요. 저도 보답은 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돈으로 계산을 치렀지만 당신은 저한테 정성 들여 집 한 채를 지어준 사람 같았거든요. 게다가 피아노의 존재를 전혀 의식 않고 칠 수 있도록 마법의 조율을 베풀었잖아요. 온갖 성가시고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로부터 저를 구해주었잖아요. 식탁에 앉아 당신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 기억해요? 저는 소상하게 기억해요. 어떻게 잊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문을 스스로 열었던 순간이었는걸요. 당신은 당신이 했던 얘기조차, 아니, 지금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현재조차 다 잊어버린 것 같네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나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해 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 표현대로라면 번역가였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부산으로 귀국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징용되었다. 귀국 시기를 놓쳐 아버지 나이 12살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죠. 당신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아버지는 일문이 아니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스타인백의 소설을 좋아해 영어를 독학으로 깨쳤다는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손에서 문학책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나친 문학 취향을 생활 무능자의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였던가 아버지는 문학도 놓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번역을 택했죠.
바야흐로 번역도 학력을 따지는 시절이 되어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번역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어린 당신의 눈에는 아버지의 번역이 무능의 소치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잠자는 서너 시간을 빼고 밤낮 없이 책상에 앉는 혹독한 노동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당신은 가난이 특별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두터운 뿔테 안경을 쓰고 30축짜리 알전구 아래서 글을 읽고 번역하는 아버지의 구분 등이 푸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주눅든 아버지의 어깨와 눈빛이 외려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비쳤던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가끔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불러 당신을 책상 옆에 앉혔어요. 그러곤 의심스러운 싸움이라든가 에덴의 동쪽 같은 작품들을 읽고 해석해 주었죠. 아버지의 바리톤 영어 발음은 내용에 따라 분노에 차 떨기도 했고 아련해지기도 했으며 때론 깊은 한숨에 섞이기도 했어요. 주말 TV 명화극장에 예고편 내레이션 같았죠. 당신과 누이들은 아버지의 진지하고 멋진 음성에 푹 젖어들곤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의 번역을 무능 따위와 연결할 수 없었어요. 긴 겨울밤의 단란한 불빛을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었던 거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웅크린 몸 안에서 아버지의 간은 겨울 지난 메주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한 그 병이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자신과 가족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알아차렸죠. 자동차 학과가 당시 공업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였어요. 네 성적이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겠다고 하시면서도 담임선생님은 한숨을 감추지 못했죠. 아버지의 스탠드 불빛이 꺼지고 다시는 원문 소설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의 귀에 들렸던 것은 오로지 생업이라는 말뿐이었으니까요. 부산이란 도시에서 피아노를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 앞 골목 2층 집에서도 미숙한 곡이나마 간간이 엘리제를 위하여와 아라베스크가 흘러나왔고 중학교 음악실에는 낡은 것이긴 했으나 언제라도 건반 뚜껑을 열 수 있는 피아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에겐 김천 셋째 외삼촌의 큰딸이 치는 녹턴이라야 피아노 소리로 들렸죠.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갔었던 그 집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4살 위인 외사촌 누나가 그 창문을 마주하고 앉아 피아노를 쳤죠. 창문 밖에는 얇고 동그란 월계수 잎이 오후의 햇살 아래 투명했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이파리들은 마치 피아노 연주에 따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진학한 공업고등학교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날마다 손에 기름을 묻혀야 하는 실습 시간이 고달프고 싫어서였는지 당신은 부쩍 외사촌 누나의 피아노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당신의 현실이 피아노 소리가 자아내는 몽상적이고 시적인 세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닦아도 끝내 다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를 온몸에 묻히고 돌아오는 고단한 저녁에 골목에서 들려오는 미숙한 피아노 곡들은 당신을 못 견디게 했죠. 그러나 곧장 김천으로 달려갈 순 없었어요. 너무 멀었고 차비도 없었으니까. 당신은 3학년이 되어서야 한 달에 한 번 김천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고 턱없이 적으나마 몇 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자동차 밑에서 뒹굴며 번 돈은 김천에 한번 다녀오면 끝이었죠. 역전에서 점심으로 가락국수를 사 먹고 외숙모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상자를 사고 나면 당신의 수중에는 200원인가가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김천으로 가는 열차를 탈 때마다 마음이 설레곤 했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나무들의 수종과 술을 헤아리다 보면 어느새 김천에 닿곤 했어요. 버드나무와 참나무, 자개나무와 박태기나무 정도밖에 안 보이던 것이 왕복 횟수를 거듭할수록 생강나무와 산수유, 물오리나무와 비몽나무까지 구별할 수 있었죠. 산비탈에 무리지어 피는 보라색 쌀이꽃과 흰색 승마, 꼭두선이와 박쥐가리는 멀찌감치 물러나고 성급히 다가서며 혹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흐르면서 끝없는 선율을 만들어냈죠. 띄엄띄엄 보이던 감나무가 마침내 무리지어 나타나면 기차는 김천역에 멈추었어요. 사촌의 쇼팽은 당신이 보았던 그 온갖 나무의 이파리와 꽃잎들을 다시 창가로 불러와 나부끼게 했고 당신은 눈을 감고도 이파리들의 모양과 꽃잎의 색깔들을 정확하게 보아낼 수 있었죠. 바람과 햇빛과 음률이 만들어내는 막막 저쪽의 서리 풍경은 한 달 동안 누적된 당신의 피로와 우수를 한순간에 씻어주었어요. 건반은 현에 부딪히며 크기가 다른 수많은 물방울들을 만들어냈고 굴절률 다른 빛을 반사해냈고 그 빛은 다시 하나로 모여 파도와 구름의 흰 빛이 되었죠.
당신은 서리의 환영에 끌려 그곳에 갔고 곧 서리의 포로가 되어 무기력해졌고 구름의 흰 빛에 오래오래 쌓여 있었어요. 사천의 손톱처럼 빛나던 건반들. 감히 눌러볼 엄두를 못 내었죠. 피아노를 치고 싶다거나 잘 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못했죠. 당신에게 피아노란 그저 1미터 곁에만 있어도 무조건 황송하고 행복한 것이었어요. 멋진 연주홀에 그랜드 피아노를 지키는 경비원이라도 상관없겠다고 당신은 생각했다죠. 당신은 저한테 말했어요. 사랑하는 당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겐 오랫동안 피아노가 그려왔어 라고요. 당신은 피아노를 음악을 연주하는 기구가 아니라 늘 함께 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피아노에 정령이 있다면 그 정령의 유전자는 당신과 동일할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사촌의 피아노를 듣고 돌아가는 저녁 열차 안에서 당신은 대국을 끝내고 복귀하는 기사처럼 일일이 선율을 기억해냈고 만지지 못했던 피아노를 상념 안에서나마 마음껏 쓰다듬을 수 있었죠. 그때 서쪽 하늘에 피어오르던 저녁 노을은 당신의 영혼을 붉게 붉게 물들였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겨울, 당신은 구멍난 머플러를 교체하기 위해 트럭 밑으로 기어들어가 누웠죠. 기름으로 축축한 거적을 깔고 누웠을 때 바닥으로부터 끼쳐오는 냉기 때문에 등이 쪼개질 것처럼 아팠어요. 신발은 때에 절어 있었고 작업복은 무릎이 헤져 맨살이 드러났죠. 차에 깔린 시신의 하체가 차량 밖으로 비어져 나온 꼴이었어요. 차체에 손을 뻗는 순간 밤새 차갑게 얼어있던 차대에 그만 손바닥이 척 달라붙어 버렸죠. 그 섬뜩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라니. 손바닥 피부가 홀랑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얼른 떼지도 못하고 그 감정가도 같은 순간을 견딜 때 당신의 입이 토해낸 한마디는 싫다였어요. 싫다. 머플러를 겨우겨우 갈고 냉동실 같은 차 밑구멍을 빠져나오고 트럭을 몰아 주인에게 가져다 줄 때까지 당신의 뇌리에 총알처럼 박혀있던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집 앞마당에다 끌어다 놓고 트럭을 내렸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피아노, 수리, 조율, 운반 전문이란 간판이 그 집 처마 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은 피아노 수리 공장이었고 당신이 정비해준 트럭은 다름 아닌 피아노 운반 차량이었던 거죠.
뜯겨진 피아노 향판과 터대목이 비좁고 어두운 공장 한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둥글게 뭉쳐진 낡은 현과 건반 프레임 그리고 해머와 바트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어요. 당신은 넋을 잃은 채 오래전 떠난 집에 되돌아와 옛 물건들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그것들을 휘둘러 보았죠. 당신이 주인에게 물었던 첫 말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고 주인은 당신에게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없어요 라고 당신은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으나 당신의 눈빛과 표정, 굽은 어깨에서 풍기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던지 주인은 건반을 건반 레일과 밸런스 레일에 얹는 시범을 보이고는 당신에게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했죠. 당신의 손놀림을 유심히 보고 있던 주인은 내일부터 출근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정비센터의 일을 마무리해야 하니 일주일 뒤에 출근하겠다고 대답했죠.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었댔죠. 주인의 고개가 끄덕여진 뒤로 당신은 15년 동안 줄곧 중독된 듯 피아노를 만져왔던 거예요. 물만두 사러 갔다가 당신의 트럭을 발견한 저는 그때 피아노 경력 겨우 8년째였죠. 당신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나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었죠. 그럼 제가 당신의 피아노였던가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은 피아노를 없애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의 손길이 지나고 나면 피아노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나면서 저는 마침내 투명한 허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제 음악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해방자였죠. 그런 저를 사랑한다 고백했고 그런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으니 당신에게 저라는 존재는 음악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차비를 털어 사촌 집을 방문했던 것도 자동차 정비센터를 뛰쳐나온 것도 피아노와 조율 너머에 있는 음악 때문이었을 거라고. 결국 제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저를 만난 것,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저를 사랑했던 것, 그건 음악의 만남이었고 음악의 사랑이었죠. 우연과도 같았던 만남과 사랑이 사실은 서로의 오랜 소망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던 날 당신이 말했잖아요.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무슨 악성이라도 된 듯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음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제 식탁에 앉아 긴 얘기를 끝내면서 당신이 덧붙였던 마지막 말 기억하나요? 당신은 허허 웃으며 말했죠. 자동차 정비라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정비사들 덕에 마음 놓고 자유로이 운전하는 거 아니겠느냐. 피아노야 잘못 손봐도 치명적이진 않지 않느냐. 하지만 자동차는 정비가 잘못되면 당장 생명을 위협한다. 정비사들에게 우린 모두 큰 빚을 지고 사는 거고,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속으로 한 가지 다짐하고 있었죠. 이 사람을 다시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겠다.